충청북도가 대대적인 출산 돌봄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시군 협의조차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여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는 크게 난임과 결혼, 출산, 돌봄, 다자녀로 이어지는 지원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여성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 가정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출산 육아수당의 연장선인 어린이 육아수당과 다둥이 카드 이용권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초등 입학기 자녀를 둔 중소기업 노동자의 단축 근로와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환경도 만듭니다. 소규모로도 재정 지원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 그 간접적인 효과로 좀 출산 육아를 좀 더 해주시길 기대하는 게 있고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한 해 200억 원 넘는 전체 사업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11개 시군과 협의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필요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남아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중복되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성이다 해서 크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여파로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예산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정책도 시군 간 예산 조율에 난항을 겪었던 과거 출산 육아수당의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